선거일 현재 18살 이상인 모든 국민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인데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인 대기표를 받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.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또 기표를 할 때는 비치된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. 기표 도장이 연하게 찍히거나 일부만 찍힌 표, 덜 찍혔다고 한 번 더 찍은 표 등 한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표는 유효표이므로 안심해도 됩니다. 반면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도장을 두 후보자 칸 사이에 걸쳐서 찍으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기표 뒤 투표지를 접을 때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의 기표 도장이 묻어도 유효표가 됩니다. 접으면서 묻은 자국은 복자가 뒤집히기 때문에 개표할 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기표를 잘못하거나 오염됐을 때라도 투표지는 새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또 SNS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는 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투표지 자체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안 되고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. 인증사진 촬영을 할 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하면서 투표